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오늘 청와대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 한 2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상세하게 이제 알려주는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여야 5당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큰 이제 반발이나 비판을 하진 않았겠지만 네. 나머지 정당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궁금증이라든지 또는 정상회담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하더라도 평소에 대통령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네네. 아마 털어놓는 자리로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어떤 얘기들 뭐 각각의 의제들이 있잖아요. 각 정당의 색깔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는데 오늘 주로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전달하고 네. 뭐 여기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가 따라오니까 이 국회에 좀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는 좀 그런 발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각 당 대표들은 뭐 각자의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네. 뭐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또 제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을 했고 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부동산 세금 뭐 가상화폐까지 네. 네. 뭐 전반적으로 망라해서 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대표 권한대행이기 네. 때문에 이 자리에 간 건데 백신 관련해서 김기현 권한대행 그리고 안철수 대표 어떤 얘기를 좀 했습니까? 네, 김기현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건 의미가 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란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백신 스와프 같은 확보 방안이 되지 않은 건 유감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기술 확보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mRNA 백신 생산에서도 당장 기술 이전이 아니라 병입 수준의 생산 합의에 그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좀 반대로 설명을 해보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사기업이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했었던 특별한 이 기술을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해서 다른 기업에게 줍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들 입장에서 핵심 기술이고 특허인데 그렇죠. 함부로 줄 수가 없죠. 네. 그 기술을 사실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네. 또 다른 기업에게 준 적이 있느냐 그런 선례가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근데 한미 정상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걸 못 받아왔다. 이걸 비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질문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4백신, 생백신, mRNA 백신 사실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4백신과 생백신 위주로 이제 이용이 됐었죠. 네네. mRNA 같은 경우는 메신저 리보핵산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술을 바로바로 이전을 해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미국 정부가 사기업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 이전이 바로 안 되었다고 해서 비판받을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위탁 생산 전문 업체 세계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병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위탁해서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부분도 저는 또 하나의 도약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이 백신 관련해서 지식재 사건을 좀 풀겠다라고 이제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건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야 풀어 이런다고 우리가 풀 일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서도 관련 모더나나 화이자나 등등 뭐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될 수 없는 혹은 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오늘 오찬 자리에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냐. 좀 계획을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오늘 마침 정부에서 네. 마스크 프리 계획을 일단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 단계별로 이 방역 조치라든지 활동 제한을 좀 서서히 완화한다라는 방침이고요. 이에 따르면 이제 다음 달부터 이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에 2주가 지나면
그러니까 항체가 어느 정도 좀 1차를 맞은 뒤에 형성이 되면 네. 그 8명 이상의 직계 가족 모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현재 이제 직계 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만약에 접종자가 4명이다 그럼 12명까지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이 경로당에서 이 소모임도 가능하고 네네. 또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7월이 되면은 야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백신을 맞은 분들에 한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 실내에서는 한동안 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이 집회 같은 그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좀 착용하는 것이 네, 권고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계획 사실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상반기까지 1,300만 명인데 이것을 네.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계획안이 조금 변경될 수는 있겠죠. 상황이. 네. 네. 그 부분이고 저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계획표를 보여달라고 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계획표를 보여준 김에 제발 야당에서 백신 불감증을 부추기는 행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꼭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오늘 뭐 오전부터 국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네, 저희들이 준비한 음성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서임은 70년 만에 이루어진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검찰 스스로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3시쯤 아들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 이제 누를 끼쳤다. 아버지가 검사라고 하는 거하고 직책을 보니까 자기소개에 적은 것 같다. 저는 그곳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취업이나 그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옵티머스 라임과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 네, 시작부터 여야 공방이 치열했는데 뭐 늘 그렇듯이 이제 증인 채택 문제, 자료 제출 문제 이것으로 실강 그 실랑이가 있었고 그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된 다음에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의혹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김오수 후보자가 이 법무부 차관을 그만둔 이후에 한 이제 로펌 회사로 갔습니다. 네. 로펌 회사로 가서 뭐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회사에서 그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을 한 거예요. 근데 라임 사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그 당사자는 아니고 네. 이 라임 펀드에서 이 펀드를 이제 판매를 했던 그 업체 그리고 네. 뭐 옵티머스 펀드 역시 이제 판매를 했던 업체 이제 그 업체들의 이제 변호 대행을 맡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언론이 이 얘기를 보도하면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었냐. 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때 같이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관을 그렇죠. 위해서 이제 네네. 이 사건을 수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었던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김오수 후보자는 뭐 옵티머스나 라임 당사자를 변호한 것도 아니었고 뭐 그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로펌에서 수임을 한 사건에 본인이 이제 이름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네. 그 김오수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본적으로? 네, 네, 여기 대해서는. 일단 공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2건의 이제 사건 이름을 올렸는데 네. 예, 적어도 라임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변호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변론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를 해보면 금방 나올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네. 다만 다른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일단은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거를 공직자가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론을 했던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으면 미리 이미 제기를 했을 겁니다. 네. 이 나머지 22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부분에서만 변호를 했었다. 다만 이제 변호사 수임 관련된 금액 이 부분은 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이야기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싱크에서 잠시 들으셨습니다만 이제 후보자 자녀가 아버지의 직업을 입사 지원 서류의 기재를 매우 구체적으로 해서 네. 여기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취업 과정 한마디로 영향이 있었다라는 의혹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거죠. 이제 김우수 후보자 아들이 그 전자부품연구원에 2017년에 지원을 했는데 네. 그 지원 서류에 아버지 직업을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직업을 쓰는 칸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아버지가 이제 검사다 그러면 검사 이렇게 뭐 그렇게 간단하게 네, 그렇게 쓰죠. 쓰는데 네.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 검사장 너무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었을 텐데 네, 썼다고 네.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거 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랬던 게 지금이 2017년인데 이력서에 아빠 직업을 쓰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도 매우 놀랐습니다. 네. 네. 지금 게다가 이제 뭐 사실상 이제 공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네. 이 이력서에 아버지 직업을 쓰라고 하는 아직 회사가 그런 남아 있었나 좀 보통 그런 나이 뭐 생각이 이 정도 좀 들었어요. 쓰는데 네. 직업은 저도 보면서 약간 갸우뚱했어요. 그 네. 제가 2015년 정도까지는 일반 기업의 면접 이력서를 넣어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2015년까지도 사실은 제가 썼던 일반 사기업에서 네. 네. 부모님의 이름 또는 부모님의 직업을 쓰는 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이제 등장했다는 건 좀 저도 굉장히 의아스러웠고 네. 다만 이제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만약에 김호수 총장의 아들이었으면 총장 후보자의 아들이었으면 썼을 것 같아요? 썼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실수 막 이러면서 네. 뭐 하나라도 좀 합격하기 위해서 물론 네. 이제 이걸 통해서 당시에 김호수 검사장이 여기에 뭐 전화를 넣었다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겠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네. 합격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검사라고 쓰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뭐 들기도 아빠, 합니다. 아빠 몰래 아들이 뭐 그랬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후보자는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오늘? 뭐 어쨌든 이 오창수 평론가께서 얘기하셨지만 이 네. 핵심은 외압을 행사가 했냐 아니냐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이 김호수 후보자가 뭐 그쪽에 전화를 걸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좀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찾지 못한 것 같고요. 예, 김호수 후보자는 뭐 본인도 뭐 본인 아들이 그렇게 적기는 했는데 본인이 봐도 꼭 그렇게 적었어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고 하지만 뭐 본인이 그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청탁을 한 적도 없다. 뭐 본인은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참 무관심한 아빠였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봐도 꼭 그렇게 적었어야 했나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네네. 했군요. 네. 경쟁률이 당시 치열했습니까? 모르겠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학과, 그러니까 아들의 해당 학과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이유는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했는데 그걸 뚫고 됐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네요.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에 윤 전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했느냐. 여기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이외에도 뭐 윤한홍 의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후보자는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네. 뭐 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이 수사팀을 다시 새롭게 꾸리고 좀 조국 그 당시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을 이제 배제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김호수 후보자는 본인이 이 수사팀 구성 제안을 한 것은 하자고 얘기를 한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본인도 뭐 이 부분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당시 이제 대검찰청 간부가 이 30분 빨리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었고 이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하게 된 상황에서 좀 이런 중요한 사건을 할 때는 이 대검은 대검대로 좀 기능을 유지하고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뭐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기 때문에 네. 본인도 좀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좀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더라도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위를 배제하거나 좀 그런 제안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뭐 결정적인 한방이 있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결정적인 한방은 아직은 없어 보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없어 보이는 게 맞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조 전 장관 임명 이후에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을 때 늘 등장하게 된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주요 사안이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외압을 행사했거나 흔히 말하는 뭐 인턴 경력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지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일부 언론에서는 뭐 오탈자가 좀 있었다. 네, 뭐 기대 부응 네. 해야 되는데 기대 부응이라고 썼다.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네. 그 해당 기관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부흥을 부응으로 썼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떨어뜨려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크게 낙마의 사유는 없다. 왜냐하면 크게 낙마의 사유가 됐을 거면 사실은 저희가 아마 첫 번째 이슈로 다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2일에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사고가 어떻게 벌어진 건지 의문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공개가 됐어요. 네, 이 고인이 당시에 이 남양주 한 야산에서 그 나물 종류를 좀 캐다가 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 CCTV를 보면은 이 그 좀 대형견이에요. 이 개가 한 그 150cm 정도 되는 이제 대형견에 30kg 정도에 육박하는 좀 그런 큰 개인데 그 신체를 물었다고 하고요. 이후에 좀 3분이 넘게 이 사투를 벌이다가 3분이나요? 네네. 아, 피해자가 이제 피투성이가 된 채 좀 언덕을 내려왔는데 네. 결국 쓰러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지나가던 근처 공장 직원이 발견해서 그 119에 신고를 했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지 1시간 만에 좀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개나 뭐 맹수가 뭐 개든 뭐가 됐든 간에 몇십 초, 몇 초만 내 옆에 있어도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3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 아닌가요? 3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이제 상황을 보면 이제 등을 돌렸을 때 공격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야생성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상호에대어 풍산계 잡종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해당 마을 주민이 증언하기로는 이 개가 지난 3월부터 마을 인근을 배회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3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제 5월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일단 1차적으로 좀 아쉽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식별표 같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견주가 누군지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점. 지금도 네. 찾을 수 없는 상황이군요. 네네. 유족들 입장에서는 먼저 견주를 먼저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이게 인식표가 없기 때문에 견주가 누군지는 찾기 어렵고 결국에는 일단은 지난 3월부터 이 방치됐었던 점이 좀 뼈아프고 두 번째는 그 전에 이 해당 개를 키웠었던 원래 견주의 무책임함 이것이 이제 쌓여서 나타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늦은 뭐 항상 그렇지만 3월 그 마을 인근 배회할 때부터 뭔가 조치가 있었으면 정말 네.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습격해서 숨지게 한 이 대형 유기견 안락사시키지 말라 내가 입양하겠다 이런 민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 보도에서 이 개 견주를 아직 찾지 못했고 네. 이 개를 안락사시킬 계획이다라고 좀 알려지면서 좀 동물을 애호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거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뭐 남양주시 동물 관련 부서에 뭐 본인이 그 개를 키우겠다. 그 개를 이제 죽이지 말아 달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그 개를 지금 상태에서는 그 입양을 시킬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이 시와 경찰이 견주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견주를 찾은 다음에 그 어떤 조치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장 뭐 안락사 시키진 않을 거고 견주 찾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인 거군요. 네, 이거 저는 뭐 네. 견주를 언제 찾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안락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네, 것이 네. 만약에 유기견 센터를 통해서 누군가 입양을 한다면 유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족들의 마음은 우리 가족이 어쨌든 이 개 때문에 사망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누군가는 다시 케어하고 밥 주고 씻기고 먹이고 이 개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유족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렇죠. 충분히 유기견 센터의 입장에 개가 무슨 잘못 있어 견주가 잘못 있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유족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좀 시행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성이 좀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뭐 시행이 되긴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이게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좀 그 반려동물 등록제가 뭐 제대로 이제 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뭐 그 개 몸에 이제 뭐 칩을 심는 뭐 그런 네.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이 반려동물 등록제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지금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사고 좀 방지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이런 사건들 너무 많이 나서 개 물림 사건부터 해서 정말 사망 사고가 네.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니까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견주들이 일단 좀 여기에 대해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국민들이. 대해서 저는 좀 강제하는 법안을 네.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인식표라든지 반려동물 등록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은 입양을 시켜주지 않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느끼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텐데. 지난번에 그게.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공약 중에 반려견 놀이터 설립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때 댓글이
견주 교육도 안 되는데 놀이터부터 설치하면 어떡하냐라는 반발이 있었거든요. 이 같은 사태를 보면 아마 똑같은 여론이 올라올 텐데 그 부분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정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